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월 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022년 새해 첫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새해 첫 경마 금요 경마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마라는 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경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첫 경마 잘 코를 뚫고 왔습니다. 초반에 5개 경주 중에서 4개 경주를 다 잡아먹고 기분 좋게 나갔는데 이거 중반전에서 1-3차 뭐 메인 승부 같은 게 삑사리가 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자, 후반부 또 부산 6, 7, 8 싹쓸어 남으면서 메인 승부 고배당 51배 복승식, 쌍승식은 200배까지 3복승이 170배 나왔습니다. 그냥 한구라 상한가 또 때리고 끝냈죠. 네, 오늘 금요경마 1경주, 제주 1경주부터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3번마 금산을 놓고 9번마 용병여신 11.8배짜리로 스타트를 끊었고요. 부산 1경주가 이게 단통 A급 승부로 예고를 드렸는데, 7번마 KF1이 기수 방마 낙마가 되면서 두 방으로 때리고 받치기로 깔끔하게 쌍복 삼복까지 단통으로 그냥 갖다 꽂았습니다. 쌍승식은 22.4배, 복승식 6.1배, 삼복승이 16.9배, 짭짤했죠. 그 다음에 제주 A급 승부에 4번, 6번, 10번 13.5배, 4.6배, 7.3배 쌍복 3복 나왔고요. 부산 2경주에서 또 완짱으로 갔다 찍어 먹었습니다.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빨갱이들 싹 잡아 꺾고 쌍복식 6번, 8번 주말보배에 운주불패 7.9배짜리 완짱으로 갔다 꽂아 먹었죠. 거기에 삼쌍승식 20.3배까지 알토랑 같이 챙겨 먹었습니다. 자, 다음에 부산 6경주에서 달라박스 3번마 반지의 기적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죠. 7번마 청마황후 28.8배, 거기에 아나짜리 10번마 모닝썬더가 붙어오면서 3복승이 51.6배 또 짭짤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경주 또 메인 승부 상한가 한구라가 시원하게 건져냈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1번마 아델 크라운을 놓고 배당판 백판이었죠. 11번마 최강라이거 복승식 51.3배, 3복승 172.1배 시원하게 돌돌 말아 먹었습니다. 인기 1위로 팔렸던 10번마 몽땅 완전히 베팅권에서 날려버리면서 베팅의 환수를 또 극대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8경주 역시도 4번, 10번, 2번, 4번, 10번, 2번 18.2배에 3복승 12.2배, 4번마 쿨가이를 놓고 때리자 현장에서는 2번마 영광의 축제, 9번마 뭐 그레이트보스 이런 마필들이 많이 팔렸죠. 제가 월요일 날부터 대가리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4번마 쿨가이 역시나 깔끔하게 쌍머리까지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한구라로 끝냈습니다. 자, 오늘 총 적중 경주가 7개 경주인데 한 반타작 정도 했나요? 반타작 정도 한것 같은데, 뭐 오늘 우리 동료
예상가 분들이 조금 저조했나요? 제가 이 적중 1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5개 경주 중에서 7개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또뭐 조철이 사진을 또딱 붙여놨는데요. 자, 아무튼 토일 경마도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요새는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철의 그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그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다들 많이들 몰려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운영자가 오늘도 조금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 이거 방송이 끝나면 바로 입금을 해 놓으시면 되니까요. 뭐 방송 끝나고도 내일 어차피 경마하실 분들은 자 여기 계좌번호 항상 나가는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이 번호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번호도 같이 쓰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번호도 두개 같이 혼용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일찍 입금을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입금 후에는 항상 입금자 성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 1월 8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과천 경마가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6, 9. 3, 4, 6, 9.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와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나머지 일반 경주들도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지고 밑줄 쫙 그면서 또올 적중으로 한번 달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자, 이제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좀꼭 눌러주시고 자, 밑에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꽉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1월 8일 토요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금 1700 별정 A형 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과천 3경주 6금 1700인데요. 천하의 똥말들 편성입니다. 천하의 똥말들 편성인데 8번마 더블 데이크죠. 8번마 더블 데이크. 뭐이 마필 역시도 태생이 변마인데 나름 조판을 잘 만났습니다. 직전 경주 초반에 발주가 좀 늦으면서 발주에 손해 보면서 좀 아쉬움을 남았던 그런 마필이었는데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죠. 8번마 더블 데이크. 얘는 조금 서두를 수 있는 멀로보다는 최범현이가 좀더 낫다고 봅니다. 멀로는 5번마 불화산이라는 마필에 선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더블데이크의 최범현 기수가 더 낫다. 자, 8번마 더블데이크를 대가리로 놓고 가는데요. 후차권에서 이놈저놈이 또꽤 똥말들 편성을 만나가지고 이놈저놈이 팔리고 있습니다. 2번마 디바인 파워라는 마필이 발주만 잘 나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방구를 한번 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2번마 디바인 파워. 그다음에 직전 경주에 빨갱이로 팔렸던 6번마 5번마 불화산. 요번 경주도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것 같은데요. 멀로 기수가 시종 외곽을 돌면서 조금 늦춥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자리만 잘 잡으면 가능성이 있겠다. 팔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7번만 라게르타입니다. 라게르타. 자, 이마필도 늘어난 경주 거리가 좋아 보입니다. 네, 이용호 기수가 직전 경주 손맛을 좀 봤는데요.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늘어난 경주 거리. 14조 마방에서 이용호 기수를 밀어주고 있는데, 뭐, 열심히 타야 되겠죠. 7번마 라게르타. 자, 조한별 기수의 9번마 썬더우스입니다. 이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에 대가리를 좀 쳐들면서 늦발을 했었죠. 늦발동이 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11번마 뽀샤뽀샤. 뭔가 한타가 좀 부족한 맛은 있지만, 이 정도 편성이면 껄떡거릴 수 있겠다.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였습니다. 자, 거기에 마지막 배당판 백판짜리 하나, 이 10번마 야스라는 마필인데요. 옥성이가 두번 모두 간을 보면서 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능력이 바닥인 똥말인 거는 맞지만 이게 스타트가 괜찮았는데 계속 잡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느닷없이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가면 으찌으찌하는 사이에 버티면 고배당이죠. 자, 10번마 야스, 여러분들께서 꼭 W 표시 하나 해주실 그럴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3경주는요, 똥말들 편성에 대가리봄이 만난 8번마 더블데이크를 대가리를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제가 언급해드린 요런 마필들 안에서 자르는 말들 자르고 뭐 배당판에 바람만 불고 꺾어질 마필들이 많이 있죠. 자르는 마필들은 싹 잘라놓고 주력으로 한방 찍어 먹을 마필을 골라놨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첫 적중 깔끔하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연타로 4경주 승부처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이게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를 조금 일찍 스타트를 좀 걸겠는데요. 자, 요번 4경주. 자,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지금 올려놨죠. 직전에 잡바이 때렸던 한 놈이 싹 발톱을 숨기고 있는데요.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은 7번마 하이하이입니다. 7번마 하이하이. 계속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는데, 늦춤으로 한타 두타,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바로 7번마 하이하이입니다. 자, 이 7번마 하이하이가 덩어리도 좋고 주폭도 쭉쭉 시원시원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굼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상대를 만난 이번 경주, 박태정 기수 스타일은 조금 서두르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7번마 하이하이에 좀 맞는 그런 기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도 뭔가 대가리 놓기에는 좀 찌부둥한 그런 구석이 있는 마필이 바로 7번마 하이하이다. 자, 이 7번마 하이하이를 거꾸로 갈 놈이 한 놈. 딱 숨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7번마 하이하이가 계속 인기 대가리 팔립니다. 인기 1위, 인기 1위, 직전 경주에도 인기 2위, 인기 2위. 자, 총 4번 나온 중에 인기 1위가 2번이고 인기 2위 2번입니다. 근데 입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고객들 돈을 엄청 패죽이고 있는 그런 놈이죠. 7번마 하이하이. 자, 요번 3경주에 이어서 4경주도 뿌리뿌리한 그런 편성입니다. 아까는 6군의 1700 약편성이고, 자, 요번에는 국산 5군의 1200 약편성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있는 7번마 하이하이. 자, 요 마필을 때려잡으러 갈
직전에 외곽으로 좀 밀려돌기도 했고 전개도 좀 꼬였고 뭐 의도적으로 외곽을 돌았다고 봅니다. 저는 자빠이 때려놓은 놈한 놈이 딱 조철이 안테나에 꽂혔는데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면은 7번 마 하이하이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깜방 때릴 수 있는 오늘 토요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넘버 4 사경주입니다. 자 잊지 마시고 자요 사경주 멋지게 한구라 때려 먹자고요. 예측권 20장 오늘 시원하게 벤츠 한대 때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6경주입니다. 6경주. 예. 자,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이 메인 승부 같은 거는 주력 한 방이나 아니면 받치기라도 오늘 뭐 금요 경마에서 메인 승부 51배짜리 받치기라도 그런 건 무조건 상한가죠. 자, 그런 게 메인 승부의 매력인데 뭐 메인 승부라 그래서 무조건 배당이 나오는 경주를 택하는 그런 예상가가 아닙니다. 조철은 배당이 아니라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를 메인 승부 A급 승부로 들어간다. 자, 이 승부처라는 게 적중이 자신이 있어서 들어가는 승부처가 있고요. 한번 때려볼 만한 배당의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가는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야, 이 자식아, 승부경주는 무조건 맞춰야지. 맞히는데 급급한 경주가 있고, 자, 요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틀릴 확률이 많지만 걸림은 한구라다. 이런 것도 승부처로 들어가는 게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주셨길 바라고. 자, 그래서 뭐 승부처마다 전부 적중이 되면 빌딩 짓죠. 그죠? 그래서 승부처마다 3할 적중만 나오면 절대 경마 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금 조절 좀잘 해주시고요. 자, 1월 8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대가리입니다. 자, 이번 6경주도 국산 4군, 요번 토요일 경주가요. 대부분 편성이 좀 덜덜합니다. 뭐, 풀게이트 13마리, 14마리 들어와 있는 그런 경주가 많이 있지만, 뭐, 이놈저놈 다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편성이 꿀꿀한 경주가 있는데, 아무리 편성이 꿀꿀해도 1등, 2등은 나오는 게 경마죠. 그 1등, 2등을 잡는 게 우리 예상가들의 몫이고요. 자,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의 9번 마, 킹 에이스가 또 대가리로 팔립니다. 뭐 상대 약하고 직전 경주 외곽 돌면서 전개가 꼬였고, 문세영이 탔고, 9번 마, 킹 에이스 대가리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요번 경주 9번 마, 이킹 에이스보다 노릴 수 있는 또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조철이 볼 때는 9번 마킹 에이스를 때려잡으러 갈 요놈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가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경주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이 9번 마킹 에이스도 뭐 역시나 문세영 기수라고 우리가 항상 감탄을 하죠. 어떤 마필을 타도 최적의 전개로 잘 끌어내는 문세영 기수입니다. 직전에 멀로 기수가 마필 머리가 좀 느슨해가지고 멀로 기수 특유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뭐 참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들은 괜찮지만은 조금 서둘러 줘야 되는 마필에는 멀로 기수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9번 마킹 에이스 요번에 문세영 기수가 한 템포 빠르게 좀 붙일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요놈 이기러 갈 놈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안쪽에 1번 마, 거센 돌풍. 뭐 선행받고 갔다 버티기 시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2번 마, 대왕구가 3착 승군이라서 안 팔리는데. 덕분에 부담 중량이 4.5나 떨어지고, 안쪽 게이트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자, 이게 요 7월 3일 날, 7월 3일 날, 5군에서 4군 승군한 이때 경주도 상당히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잘 참고 올라왔는데요. 직전 경주는 최접의당 팔리고는 3착으로 승군을 했어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자, 김동균 마방에서 이건 무조건 강승부 들이대는 놈이고, 자, 4번 마 라온 샹젤이, 다음에 5번 마 9억 마을 두 마리 다 선입전개 가능한 구미를 만났고, 6번 마 옐로우캣 이철경이가 승군전 맞았지만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죠. 선행 나갈 수 있는 놈. 거기에 박태룡 기수로 바꿔놓은 10번 마 루미노스킨의 직전 걸음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승군전이지만 이것도 들이댈 수가 있겠고.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가 한 놈이 숨어 갖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요, 쌍승시까지 뒤집어서 한번 노릴 수 있는 제대로 걸린 경주거리 1400에 제대로 딱 걸린 것 같다. 이번 경주 쌍승시까지 머리 치는데 문제가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당판에서는 아마 최저배당도 한 10배 가까이 될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의 9번 마 킹에이스가 아마 대가리가 팔리긴 팔려도 상당히 그 혼전성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거는 무조건 한구라 하는 경주다.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 달라박스 경주. 자, 요놈이 문세영이 잡으러 간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6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경마, 토요일 과천경마, 오늘 마지막 승부처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 핸디캡, 혼합 3군에 1200 핸디캡. 자, 오늘 9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벤츠한테 때려먹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은 불안한 인기 마필이 아마 최저 배당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 대가리 짜리가 한번 부러지면 짭짤한 배당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두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달라박스 메인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립니다.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인데요.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가 뭐가 팔립니까? 아마 22조 안병기 마방에, 자, 요번에는 드디어 이제 박태종 기수를 또 태워놨습니다. 효정이가 두 번을 타고 한 번은 입상을 했는데, 자, 아무래도 요번 경주는 좀 불안한 것 같다. 상범이가 직전 경주에 2착에 성공을 했죠. 1번 마 매니챔프인데요. 뭐 이제 몇 마리 안 남은 매니피새끼인데, 마필 가격도 비싼 놈이고, 무조건 이거는 22조. 뭐 안병기 마방, 안집사님, 무조건 승부죠. 하지만 1번 마 매니챔프가 직전 경주 끝걸음이 그다지 그렇게 눈에 싹 마음에 드는 그런 걸음은 아니었다. 거기에다가 이게 국산마죠, 국산마. 뭐 매니피 새끼긴 합니다만은
혼합경주에 출전을 한 국산마입니다. 국산마하고 외산마하고 똑같이 다이다이로 있을 때는 그래도 외산마를 조금 더 봐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경마입니다. 물론 뭐 예외도 있지만 똑같은 능력치라고 볼 때는 저는 외산마를 위주로 보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마 매니 챔프인데 결론은 자, 이놈을 이기러 갈 놈이 없겠느냐? 자, 2번마 미르스톰입니다. 미르스톰. 요거 두번 모두 지금 슬그머니 자빠이 때려놓은 놈인데 자, 조철이 좀 이뻐하는 기수입니다. 문성혁 기수. 잘 참을 줄 아는 기수죠. 참고 때려 먹을 줄 아는 기수인데 2번마 미르스톰. 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록의 제왕. 기복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경주거리가 줄어든 게 요놈한테는 딱 걸렸습니다. 직전 경주는 출주 공백 이후에 좀 나왔었고 흑록대부라는 선행마가 있었고 자, 외곽을 붙여 돌다가 경주거리가 좀 짧았었는데 길었었는데 자, 요번에 줄어든 경주거리가 좀 유리해 보이는 3번마 록의 제왕도 한칼 하겠고요. 직전에 대가리 무조건 믿고 때리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문세영이의 7번마 맥슬런. 자, 요번에 승군전이죠. 비록 승군전을 맞았지만 요것도 뭐 문세영 기수의 4-7호 감량이면 방구 낄만 하죠. 자, 거기에 외곽에 또 하나 김동균 마방의 10번마 드림포레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이것도 또 매니 챔프에 깨졌습니다. 요놈이 대가리 팔렸었는데 자 와신상담 자존심 세우겠다고 한번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드림포레. 자 분명히 기본 능력은 있는데 요거 언제쯤 한번 배당을 낼지 계속 밀다 말고, 약간 아직까지 기대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자, 외곽에서 기습 선행. 자, 요거 이혁이 같았습니다. 자, 무서운 기수죠. 기습 선행 갖다 때려 먹으면 할말 없는 기수고, 12번마 글로벌 천하까지. 자, 요 정도 마필 안에서 조철의 딸라박스 한 놈이 야몽야몽 숨어 있다. 야몽야몽 숨어 있다. 자, 결론은, 자, 요번 구경주는요, 직전에는 비록 10번마 드림포레를 이기고 입상에 성공을 했던 1번마 매니챔프라는 마필이 있지만, 자, 1번마 매니챔프를 뒤로 돌리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깜방 때려먹는, 자, 오늘 토요경마 마지막 메인승부, 꼭! 적중으로 마무리할 거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3경주, 4경주, 6경주, 9경주. 자, 이제 제주 경마는 오늘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6경주요. 오늘 부산 경마 메인에서는 상한가를 한방 때렸는데 제주 경마에서는 상한가를 못 때렸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제주 경마도 상한가를 좀 한번 때려야 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자, 그중에 먼저 오늘 제주 2경주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2세 이상 경주입니다. 자, 이거 제주 2경주 요거 무조건 터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터진 것 같다. 왜냐? 자, 4번마 역발산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기승기수가 누굽니까? 조철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김이랑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4번마 역발산에. 직전 경주 제주 마주 협회장대 뭐 상대가 세긴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바닥을 쳤죠. 완전히 바닥.
직직정 경주도 인기 3위 팔릴 때 저는 무조건 뽑고 간다.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다 말씀을 드리고, 6번, 9번, 단통으로 갖다 때려드렸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나 상대가 좀 덜덜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게 4번 마 역발산이라는 마필이 또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김이랑이도 못 믿겠고, 마필의 능력도 못 믿겠고, 자, 4번 마 역발산, 조철에 딸락박스 대가리를 놓고 가면은, 굳이 뭐, 꺾고 갈 필요는 없지만, 자, 이놈을 주력으로 때리기도, 별로 그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주다. 받쳐만 가도, 뭐, 배당은 짭짤할 그럴 경주로 보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릴 4번 마 역발산.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아마도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이 아마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 마필들이 여투가 좀 보이죠. 5번 마 최고강풍이란 마필이 있고요. 6번 마 파천왕 있고, 7번 마 전국제일 있고, 9번 마 왕실세상 있고, 그죠? 5번, 6번, 7번, 9번. 자, 결론은 이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한 놈이 있다. 5번, 6번, 7번, 9번. 요 선행마들 중에서 한 놈. 달라박스 조철이 노리는 요 놈이 아마 기습 때리고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주 첫 번째 승부는요, 인기 대가리짜리 4번 마 역발산을 들이 돌려놓고 조철의 달라박스 쌍승시까지 선행 가문은 뭐 쌍까지 갖다 조지고 들어오는 거죠. 쌍복 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구라 지져먹는 제주 첫 번째 승부. 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첫 번째 승부는 배당을 좀 노리는 2경주였고요. 그 다음에 제주 4경주하고 6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후착 압축해서 찍어먹기 들어가는 메인 승부 2개.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제주교차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 야물게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제주 불꽃이죠. 제주 불꽃. 안쪽 1번 게이트까지 잡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이놈이 대가리가 팔리긴 팔릴 겁니다만은 다른 놈들이 만만치 않게 팔려가지고, 뭐, 점배당 1.2배, 1.3배, 이런 단대가리로 팔리진 않을 거예요. 단승식 배당도 제가 볼 때는 한 2.5배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마 제주불꽃을 놓고도 잘 골라서 때리고 받치면 충분히 승부가 되는 거죠. 그죠? 한 6마리 정도 팔리고 있는데요. 1번 마 제주불꽃은 일단 1번 게이트 2점에 뭐 5등급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선행 선입 충분히 가능하다. 뭐 경주 거리가 늘은 것도 아니고요. 900m 정도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다시 한번 쏠 수가 있겠다. 자, 1번 마 제주불꽃 1번 게이트의 전현준이 뭐 3kg 부담이 올라갔더라도, 자, 1번 제주불꽃을 놓고 지난번에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2번 마 명성올레, 3번 마 특등석도 임재광이가 전개를 계속 못 풀어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막히고 고로시당하고 늦발하고. 자, 3번 마 특등석, 4번 마 수류화개가 직전 경주에는 순발력도 좀 보여줬는데, 자, 드디어 이제 강수환이로 또딱
바꿔놨습니다. 9월 18일 날 강수환이가 대가리 꺾어지면서 잘 붙여 먹었던 그런 경기죠. 9월 18일 날. 자, 4번 마 수리하게도 있고.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3착 승군한 그런 마필이지만 5번 마 청마보배. 이 배성아 기수 같은 기수는 1년에 한 번, 두 번 들어오는 기수인데 들어오면 배당이죠. 자, 5번 마 청마보배도 가능성 있는 조판이고, 외곽에 10번 마 서기장군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좌전지 파행으로 좀 출주 취소가 됐었는데, 자, 이번에 상태 다시 올라오면서, 출전을 한 10번 마 서기장군의 선취입 전개까지, 나머지 6번 탐나우에나 7번 마 백두세상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지만은, 자, 현장에서 최대한 막권수 압축을 해가지고 딱 한 방, 한 놈을 노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1번 마 제주 불꽃을 놓고요. 예측권 20장. 안 팔리는 놈 한 놈. 정확하게 도끼로 한 방, 타켓 맞춰가지고 상한가를 정확하게 한방 찍어내겠습니다.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1번 마 제주 불꽃 대가리로 놓고 안 팔리는 한 놈 메인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간다.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제주교차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주 6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또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자, 이번 경주는 2번 마 장타왕을 놓고 예측권 20장 한 방으로 갖다 쑤셔박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마 장타왕이라는 마필 문현진 기수가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죠. 다시 한번 기승 기회를 부여를 받았는데 박병진이네. 자, 문제는요, 부담 중량이 6kg가 올라갔습니다. 6kg가 올라갔는데, 뭐 다른 마필들이 그다지 센 놈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2번 마 장타왕, 뭐 안쪽에서 선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번 마 신속한, 6번 마 마마공주, 7번 마 성은미래, 4번, 6번, 7번, 이런 선행형 마필들 보내놓고, 2번 마 장타왕, 안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꽃자리 선입으로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2번 마 장타왕을 대가리를 놓고, 4군에서는 항상 한 칸이 있는 놈이죠. 1번 마 강한 보스입니다. 1번 마 강한 보스. 아직 뭐 레이팅에 여유도 좀 있고, 충분히 붙여먹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이 3번 마 칸의 제왕이 여러분들이 조철과 좀 좋은 관계 있는 그런 마주님이시죠. 배은정 마주님. 3번 마 칸의 제왕 조금 7살 나이를 먹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강군으로 내려왔다. 자, 이번 경주 4kg 부담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자, 문성호 기수가 요거 한번 때려 먹을 수 있는 마필이고, 김용석이의 4번 마 신속한도 두 번 모두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4번 마 신속한 또 한번 팔리고는 있는데, 부담 중량이 5.5kg에 참고적으로 오늘 이 장백기상이 부러졌죠. 인기 왕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인 승부를 못 먹었는데, 자, 그게 좀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4번 마 신속한, 그다음에 5번 마 사망어제도 강군으로 내려온 놈이죠. 연승 때리다가 직전 경주에 브레이크가 좀 걸렸어요.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정명일 기수
뭐 57km지만 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기습 선행 6번마 마마공주 있고요. 자, 외곽 두 마리 추임마 9번마 범나비와 10번마 백전불태. 자, 요 정도까지 우리 메인 한방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예,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요 중에서 어클럼 꺾고, 예, 제가 지금 한 6마리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는 일단 가도 안 되는 불안한 인기마 세 마리는 이미 죽어 있다. 세 마리는 시원하게 날려놓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우리의 메인 한방 상한가 갈수 있는 메인 한 방짜리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으면서 두 번째 메인 승부 멋진 상한가로 한방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월 8일 과천 경마, 제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갔었는데, 자, 오늘도 금요 경마에서도 괜찮게 선방을 했고,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준비 잘 했고, 느낌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토요 경마도 좀 먹을 거리가 좀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핸드폰에다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내일 아침에 또 서두르지 마시고,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공지 드리고 이제 물러갈게요. 자, 과천 3469, 과천 3469,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은 4경주와 9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토요 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